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00%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100프로 백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프로다운 멋진 전략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장이 어려워서 뭐 100%까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주식을 살까 저 주식을 살까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양자택일 주식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대표님은 밸런스 게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요 업종 내 대표주들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한번 재밌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대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 반도체 얘기를 할 때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질문인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서 4분기 왕의 귀환을 예고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만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투자하시겠어요? 하나, 네. 둘, 셋. 어, SK하이닉스 들어주셨는데 삼성전자 좀 서운해하겠는데요? 아,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제 둘 다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니까 하이닉스를 든 거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는 이제 네. 당장의 실적은 하이닉스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길게 볼수록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 세 개 업체 중에 이 단기적으로 이번 4분기나 내년 1분기 쪽 실적은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뭐 HBM3라든가 네. 뭐 DDR5 이런 이제 고부가치 D램 제품들이 가장 먼저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에도 이제 최초에는 100% 물량의 엔비디아 이제 납품을 하면서 하이닉스 쪽은 이런 이제 스페셜 D램 쪽이 매출이 많이 나오면서 또 이익도 좋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가 더 부각받긴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뭐 이제 좀 늦긴 했지만 HBM 이 제품도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DDR5도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아마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또 빠르게 점유율을 쫓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파운더리 쪽이에요. 예. 파운더리 쪽도 지금 이제 파운더리 생태계를 이제 용인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파운더리 고객사나 또 파운더리 쪽 매출 물량이 둘 다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볼수록 전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를 드셨는데 이제 둘 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백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남은 하반기 새롭게 접근해도 좋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전해주시죠. 네, 예전에 이제 그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다시 또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관심 가져도 되겠다 싶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최선호주 하나만 딱 꼽아드리면 네. 이제 HPSP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HSP에서 만드는 이 장비 경쟁력이요. 전 세계 독보적입니다. 예, 이 회사가 지금 만드는 장비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저온형 어닐링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 어닐링 장비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계면에 이제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저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온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600도씨 이상에서 움직이니까요. 이게 변형이 되거나 이제 이 뭔가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근데 이거를 450도씨 이하에 이제 약간 저온으로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량품을 해결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MC에서도 이 어닐링 장비를 지금 이 HPSP 거를 100% 전량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은 이 장비만큼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을 하나만 선택하면 이런 종목이 가장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국형 ASML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백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대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 대표주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에코프로 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올해 두 종목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너무 뜨거웠었습니다. 네. 예. 우리 상반기 때 특히 이제 2차 전지 예, 정말 핫했었는데 이 과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은
또 피해자도 이제 양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었고 지금 와서 이제 보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증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2차전지 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들의 애증의 주식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포스코홀딩스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이 에코프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에코프로도 이제 적어도 예전에는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이제 주가가 100만 원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안 보기 시작한 종목이 또 이제 에코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는 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너무 시장에 또 관심도 많이 받아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 부담이 없어요. 예. 밸류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 시총이 45조인데요. 네. 예. 이 회사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85조에 영업이익이 이제 5조 가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밸류 부담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2차전지 밸류 체인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성장성 측면에서도 같이 부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주의 대표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장 이후다라고 예상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대장주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와,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분명히 대장이 될 겁니다. 이유는 사실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전에 이 대장주 역할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삼성이라는 뒷배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삼성이 품어서 대장주가 된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당장 실력으로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1등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네. 2015년도에 이제 회사가 창립이 된 이후에 3년 후, 그러니까 2018년 후부터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협동 로봇 회사 중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등이고요. 점유율 1등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전 세계 4위 정도의 이제 로봇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당연히 제일 잘 나오는 회사고요. 네.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닭고기 튀겨주는 뭐 기계, 그다음에 뭐 커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물건 들어주는 로봇 예, 등등 정말 네. 많은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능력을 놓고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당연히 대장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이제 마지막 대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빅2,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데요. 두 종목 모두 오랜 조정으로 투자자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바이오주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듯했지만 대장주들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이 두 종목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악재가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솔직히 상황 자체가 이 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 막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네. 예, 여건이 아니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의 대장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이 종목들을 보면서 실제 수급이 들어온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고금리 시대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바이오주한테는 상당히 타격입니다. 예,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자체가 타격이고 그러다 보면은 투자자들도 바이오는 좀 꺼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바이오 일부 섹터나 일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는 그쪽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는 아직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바닥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빨리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보시면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근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매출이나 수주 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예. 올해 매출도 이제 작년보다 20% 이상 매출이 증가를 한 수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도 1조 클럽에 가입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바이오 쪽에 투심이 좀 살아나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존 고객들의 수주 물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기존의 고객이 아니었는데 신규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삼성바이오의 성장세는 확연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수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